어제부터 아침 일찍부터 지금까지 이틀 동안 2017 새민주공화국 제안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청중석을 꽉 메우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원래 할 시간보다 거의 한 시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세션에 배당된 시간이 3시 반부터 3시 50분부터 5시 반까지인데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지금 한저 제가 알기로는 6시 20분에 끝내면 10분인가요? 6시 10분 아닙니까? 제가 6시 10분까지 끝내라고 하는데 그렇게 끝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자 선생님들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10분 좀 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12, 3분 넘어가면 제가 그냥 마이크를 뺏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내로 이걸 발표하라고요? 10분 조금 넘게. 10분 조금 넘게. 그래서 좀 10분 조금 넘게라 그러잖아요. 15분은 가지 않게. 그 정도 하라는 말씀이고. 토론자 분들 한 7, 8분 정도, 7, 8분 정도 그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토론자로 섭외하지 않으신 제가 잘 모르는 분이 한분 계시는데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그 발표자는 서울대학교 박백윤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박백윤 선생님 저쪽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한혜종의 이동영 교수께서 오셨고, 그 다음에 토론자로는 옆에 그걸 잘 하지 않아도 잘 아시는 송경동 시인이 오셨고, 저쪽에 계신 분이 이제 그 서울시립대의 광노환 교수신데, 저 최은영 선생님입니다. 최은영 선생님이 어제도 토론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아니셨어요. 제가 그러면 10분 되면은 지금부터, 여기서 예? 기침을 하겠습니다. 기침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백윤 선생님의 발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주택, 부동산 이런 쪽의 발표를 맡았는데요. 먼저 한국 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한국 도시민들의 삶의 위기, 많은 삶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뭐 아시다시피 주택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이뭐 기본적으로는 투기적 성격의 부동산이 한국 도시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그리고 또 땅값 상승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박정희 정권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투기적 도시화라는 것은 박정희 정권이 만든 박정희 체제의 최대 적폐 중에 하나이다.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주거비 상승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 매매가, 전세가, 월세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소득은 정체되고 있어서 가구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RIR이라는 지표로 따르면 이 지표는 2010년에 19.9%였는데 15년에는 22.5%로 급상승해가지고 OECD 권장 비율 20%를 초과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세 가격 급등한 걸잘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중산층의 주거 위기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년, 노인 주거 문제 심각하고 지고 있고요. 또 도시의 또 하나 문제는 구도심 지역의 쇠퇴입니다. 거기 특히 저소득층이 상당수가 구도심 지역에 단독 다세대집 일집집 거주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은 아파트 공급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구도심 지역은 여전히 쇄치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반지하 옥탑방 뭐 이런 데의 노후 주택의 주거 미궁 문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도심의 쇄퇴 문제는 수도권보다는 지방 도시에서 더 심각합니다. 지방 도시는 뭐 지방에 알다시피 구도심 지역의 슬럼화가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도심이 쇠퇴하는 곳도 있지만 반면에 투기적 이윤 창출이 가능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 일부 지역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거기서 일하고 있던 또는 임차 상인들이 쫓겨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 문제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도시 문제의 근본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저희들은 발전주의 도시화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거기
길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 경제 성장의 결과로 도시 개발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지만 당시에 오히려 고도 경제 성장률의 결과 때문에 오히려 개발 이익이 쉽사리 발생하는 구조적 조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시 개발을 하는 그런 도시 개발 이익을 활용하는 그런 개발 방식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발 이익을 보장해주는 여러 가지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 놨고 이런 것들이 투기지향적인 도시화가 가능한 그런 조건이 되었고 그게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국의 도시 이데올로기, 도시란 것이 만들어지면서 중산층 이데올로기 형성된 것 자체가 투기적 도시화를 조장하는 그런 방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집에는 124쪽에 나와 있는데요. 특히 강남이라는 신도시라는 것은 신도시는 박정희 체제에 의해서 60, 70년대 추진된 수출 지향 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이룩한 조국 근대화가 더 이상 추상적인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눈앞에 펼쳐지는 도시의 모습으로 가시성을 가지고 사람들 눈앞에 등장하게 된 사건이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도시 중산층들이 상상하는 이상적 신도시란 도시라는 것이 강남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한국의 도시 중산층들은 부동산 가치 상승에 의지하는 투기적 주체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거기 노동 문제 이야기하면서 조동문 교수님께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말씀하신 것이 노동자 계급 형성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노동 계급 형성의 문제는 단순하게 노동 현장에서의 문제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재생산 영역, 일상의 영역에서 중산층들이 투기적 욕망에 기댄 중산층의 주체가 생성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그것도 굉장히 노동자 계급 형성에서 굉장히 저의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주택 문제, 도시 문제는 사실은 노동의 문제, 또 계급 문제에도 굉장히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이후에 특히 또 IMF 위기 이후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투기적 도시화가 심화되면서 이런 도시의 문제가 더 심화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도시공간의 위기가 더 심화되는데 특히 이때는 부동산 자본과 금융계가 결합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시공간이 금융화가 시작되고 그러다 보니 실질 가치가 아닌 의제적 가치와 의제적 자본에 기반한 부동산 시장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실질 가치보다는 의제적 가치에 기반하다 보니까 부동산 급품 폭발의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부채 경제의 위기가 초래됩니다. 뭐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이제 126쪽부터 대안을 도시권, Right to the City 이 부분은 이번 얼마 전에 열린 UN Habitat 3에서도 굉장히 강조된 부분인데 전통적으로 사람의 권리, 인권이라는 것은 재산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권리 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었죠. 사실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대신에 사람들이 그들이 거주하고 전유하고 활동하는 도시공간의 생산에서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권리라는 것이 도시권이라는 아이디어의 핵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냥 도시의 인연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도시는 집단적으로 생산된 만인의 작품인데 하지만 도시공간의 사용과 이익은 독점적으로 차유화되고 있죠. 따라서 도시권 개념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생산된 도시를 공유재로 인식하고 관리하면서 도시공간을 생산한 모든 사람들에게 도시공간을 사용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 소유권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기본 원칙은 개인의 것은 개인에게, 사회의 것은 사회에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토지 보유세 강화되어야 되고 개발 이익 환수 제도 개편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여기 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가치 공유형 도시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흔히 도시개발, 도시재생은 투기적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투기적 이윤을 추구하는 도시재생, 도시개발이 아니라 공공적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공유자원인 토지와 공유재인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국가의 공적 자금과 정부 및 지역공동체 정신노동에 투입되고 여기에 다양한 시민들과 경제주체들이 함께 지역경제활동을 이루어내면서 해당 지역의 토지가치든 개발이익이 창출되면 이것이 동시에 모든 사람이 고루 나눠갖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도시 생태 회복되는 과정이 공정한 도시재생, 도시재생 원칙이 될 것이고요. 이를 위해 중요한 방법은 부동산의 시민자산화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유적 자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정부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커뮤니티의 자산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커뮤니티 조직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민 자산화 또는 지역 자산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는 주택 정책이 실시되어야 됩니다. 주택 정책의 기조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기존의 주택 정책 기조는 건설 경기 부양과 주택 소유 위주의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탈피해서 서민 주거 안정으로 전면적으로 주택 정책 기조가 재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거의 대출을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추진했던 주택 정책을 거꾸로 가야 된다는 거죠. 대출을 규제하고요.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거구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주택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공적 규제 강화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사회주택은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늘어나고 있는 청년 노인 가구의 주거수에 대응해서 복지 재원을 확보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유형 주거 모델이 도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특히 전세난이 이제 촉발되면서 지금 도시에 어차피 이제 거기 도시의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의 주거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복지적인 차원이든 풀어줘야 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도시 중산층의 문제입니다. 아까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전세라는 시스템이 중산층한테는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주거에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주거 복지 역할을 해왔었는데 지금 전세난 때문에 그 부분이 붕괴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중산층들이 자꾸 부동산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몰리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부동산을 구입하게 된다는 소리는 그 사람 도시 중산층들이 투기적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해 준 하나의 방식으로서 공유형 주거 모델, 그리고 배타적 소유권보다는 공유적 소유권에 기반한 주거 형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주택협동조합이라든지 케어하우징과 같은 공동재적 주거를 확산시켜가지고 도시 중산층들이 전세에 살지 않더라도 투기적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도시권 개념에 입각한 임차인의 법적 권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또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고 임대료 인상 억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또 하나는 상가 세입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인권적 관점에서 이전에 상가 세입자 문제는 대부분 임대차 권리와 관련 분쟁에서 재산권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고 부동산적 측면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임차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과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으로서 도시에서 장사할 권리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130쪽인데 그래서 임차 상인들의 도시에 장사할 권리를 부동산 관련 권리로 문제 축소하지 않고 보게 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임차 상인 보호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권리금이란 것을 여기까지 좀 불로소득이나 이런 쪽으로 바라본 측면이 있었는데 상인들이 그들이 참여해 생산한 상권이라는 특수한 도시 공간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재인식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 공간의 생산과 이용에 의해서 의사결정에서 그동안 임차인들이 상당히 참여가 배제되어 왔었거든요. 특히 재개발 관련 의사결정이라든지 또 아파트 주민자치회 등 이런 보면은 법률 규정을 보면은 소유권자들만 중심으로 운영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임차인들의 참여가 제약되는 상황이 이걸 해결하는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 중심의 지역 균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지방도시 구도심 세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도권 지방의 불균형 구조가 개선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지역 격차 문제에 대해 전통적으로 뭐 생산주의적이나 토건적 접근으로 하고 있는데 하지 말고 더 적은 생활비로 지방도시에 더 나은 복지를 누릴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면서 복지 중심으로 지역 균형 정책을 펴면서 사람들이 지방으로 좀 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갔어요. 사실 이런 뭐 전반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투기적 도시화가 지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이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이란 것은 박정희 체제 이래로 투기적 욕망에 식민하던 한국인들의 일상 공간을 새롭게 해방시키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발전주의 도시와 강남 이데올로기에 기댄 박정희 체제의 신화를 깨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기반을 닦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백윤 선생님 발표는 아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오신 최원희 선생님이 좀 흥미로운 한번 기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동준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시간상 뭐 발제를 좀 정상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요약해서 그냥 가급적 발제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겠습니다. 그 오늘 송경동 시인도 와 있지만은 11월 4일 날 예수님 블랙리스트 때문에 시국 선언하고 그 날로 바로 이제 광화문에 노숙농성이 들어갔고 따져보니까 한 80일 가까이 지금 오늘 이제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아침 풍경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미학적으로 굉장히 숭고한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요. 왜 예술인들이 이렇게 광화문에 이렇게 노숙농성을 할까? 어떤 사람들은 좀 예술가에서 좀 전위적인 그런 상상력이 뛰어나다 뭐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좀 이렇게 과도한 투쟁 아니냐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참여하면서 느꼈던 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좀 이렇게 오늘 발제와 좀 그 연관되어 있는 것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게 자발 예술가들 사이의 자발적인 어소시에이션이 일종의 이제 그 광장이라고 하는 이 아큐파이 행동을 통해서 이 극대화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거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들인데요. 만약에 아마 우리가 노숙농성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이게 현장을 점거하고 거기서 24시간을 지낸다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온갖 것들이 자발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블랙리스트라는 게 지원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사상을 검열한 건데 지금 그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저희끼리 그냥 자발적인 지원과 뭐 후원과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국가 지원 같은 게 아예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너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저녁에 있는 그 빨간시라는 연극도 연일 매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원 없이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됐고 비록 이제 뭐 환경은 열악하긴 하지만 그래서 뭐 광화문 광장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극장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그다음에 촛불 조형물도 있고 또 감옥도 있고 각종 조형물과 또 굉장히 많은 퍼포먼스들이 벌어지면서 뭐 그 자체가 그냥 그 예술의 해방구 같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 이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문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율성과 자발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국은 이제 이 블랙리스트 사태가 이 정권과 이 최순실 비선실세와 박근혜 정국의 탄핵 국면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유신체제의 본질이었기 때문이죠. 제 아버지가 했던 그 이 검열과 이 각종 예술가 탄압들을 그 딸이 이제 40년 가까이 넘어서 이제 하게 된 건데요. 그런 걸 보니까 블랙리스트 사태를 딱 보니까 그 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주체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동맹체를 이루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유신공안 사교동맹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으로 이어지는 이제 유신적 유산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이 동맹체들이 이제 이 블랙리스트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 계기는 아시겠지만 4.16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제 박근혜의 그 이 사교 생활이, 예, 사생활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7시간 뭐 했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7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자인 대통령의 그 이 사적 생활의 어떤 그 숨겨진 비밀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 정권의 본질이 알려지게 됐죠.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의 이 만들어진 계기가 바로 4.16 세월호 사건, 재난의 사건이었고 그 전에 이제 그 영화 변호인을 라고 하는 그 1,100만을 동원한 이 영화가 노무현 형수를 불러일으켜서 제2의 촛불 전국을 일으키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예술인에 대한 창작의 표현의 두려움 같은 경우들이 이제 또 촉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 유신
네, 그 이 공안의 기억들을 다시 소환시킨 거였고 그걸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져서 이 정권이 몰락하게 되는 그래서 이 유신 정권의 어떤 그 역사적 유산의 회기의 징표이자 또 몰락의 징표다 이렇게 본다는 점에서 이 블랙리스트의 이 동맹체로서 제 첫 번째 동맹체인 그 유신공안 그 동맹체가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 말씀은 정치 관료 동맹체가 이 블랙리스트를 전달을 하고 작성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지금 현재 구속되고 있는 뭐 조윤선 장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속이 유력한데요. 그리고 또 이 중간에 이제 그 이 정치인이면서 이제 관료인 그 많은 이제 중간 사람들이 이제 블랙리스트를 하달 받아서 작성하고 이제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 세 번째 동맹체가 이제 지식권력 동맹체입니다. 이 지식권력 동맹체는 말 그대로 지식인 그룹에 속해 있었던 뭐 교수도 되고요. 예. 지식권력 동맹체가 이제 그 산하기관장으로 들어앉아 되면서 이 블랙리스트 검열을 이제 집행하는 집행 역할이죠. 그래서 블랙리스트 실체는 그 말씀드렸던 대로 이 유신공안 동맹체와 그 다음에 정치관료 동맹체 그리고 지식권력 동맹체가 같이 만들어낸 합작물이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검열의 실제의 그 주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한 청산이 바로 이제 그 문화적 정체성을 만드는 새로운 공화국의 중요한 어떤 그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 매니페스토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매니페스토는 예술의 자율적 활동을 위한 매니페스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블랙리스트 보수 언론도 그렇고 좀 약간 시비 걸기 좋아하는 이 우파들이나 이 박사모의 회원들이 광화문의 농성하고 있는 블랙리스트 예술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지원 못 받으니까 불만을 갖고 있어서 지원 받으려고 농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권이 이제 교체되긴 하겠지만 누가 되든 간에 결국 그것도 블랙리스트에서 이제 지원을 불이익을 당한 예술가들에게 뭔가 지원의 어떤 조건을 더 유리하게 해주는 것 뭐 그런 거를 위해서 예술가들이 블랙리스트에 저항하고 뭐 온갖 그 투쟁과 온갖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건 송경근 씨에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술가들이 지원받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그 영혼과 정신, 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거를 통치적인 어떤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이고 저항이고 분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술의 자율적 활동에 대한 매니페스토가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어쨌든 완전히 보장하는 어떤 그런 로드맵이 좀 마련돼야 됩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장 선임에 대해서 장관 포함해서 이제 문체부가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문체부에 관한 한 장관부터 기관장까지 밑으로부터 선임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임하고 청와대가 이렇게 낙점하는 이게 아마 똑같이 벌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예. 밑으로부터 선출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또 예술인들이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자치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공간들, 뭐 예를 들면 아시아 문화전당이나 무슨 국립현대미술관 이런 식의 국가 공공기관이 아니라 그야말로 커먼스라고 하는 좀 이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예술가들이 스스로 이제 창작의 공유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매니페스토는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위한 매니페스토입니다. 시민의 문화권, 문화주권의 주인, 문화의 주인이자 주체는 바로 시민, 국민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매니페스토가 필요한데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간단하게 그 문화권에 대한 NAP, 국가 실행계획을 내세웠지만 국민과 시민들을 위한 개별적 주체의 문화권들을 함께 논의하고 공유하는 그런 식의 매니페스토를 만든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이제 서울 시민문화권 선언을 만들었고 앞서서 이제 2002년에 바르셀로나가 도시의 문화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헌장이라고 하는 이제 바르셀로나 시민문화권 선언이 만들어졌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이 국민들이 문화의 주권자라고 하는 그 선언에 해당되는 매니페스토가 필요합니다. 그 내용에는
무엇보다도 문화적 접근권과 문화적 참여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그리고 자신의 문화적인 어떤 자산들을 스스로 그 보존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어떤 교육과 또 자기 창작을 통한 예술가들의 시민들의 그런 그 이 자기의 어떤 공유 문화를 이제 그 보존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매니페스토는 문화의 어소시에이션을 위한 매니페스토입니다. 이 문화의 어소시에이션의 매니페스토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가의 자율적 권리를 위한 매니페스토, 시민의 문화권을 위한 매니페스토를 결합하는 매니페스토입니다. 이거는 그 예술과 생산자 연합을 위한 매니페스토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술가들이 자기 창작의 자유는 그대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민들의 문화적 향수권도 문화권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거를 연결하는, 연합하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 모든 문화적 자본들이 다 독점화되어 있고 대기업에 의해서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문화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런 거를 창작하는 예술가들을 찾아서 서로 연합하는 그런 식의 매니페스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술가들의 자율적 권리와 시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결합하는 이런 식의 그 생산자, 소비자 연합의 어소시에이션을 위한 매니페스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본적인 얘기만 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은 발표된 분들 시간을 상당히 많이 아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마지막 발표를 할 건데요. 가능하면 시간을 좀 절약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개인과 독립적 시민의 연대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문제를 뭐 제가 저 문제를 깊이 생각해서 그냥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을 좀 조합을 해보고 좀 짧은 시간 안에 이틀 정도 안에 작업을 해서 이렇게 정리한 것이라서 좀 상당히 이제 거친 그런 형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한테 주어진 그런 제목을 좀 고쳐가지고 자유로운 개인과 독립적 시민의 연대 공동체라 하는 그런 제목을 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라는 것은 혼자 살고 더불어 사는 존재가 혼자 살고 더불어 개인으로 생명은 자기 혼자가 활동도 혼자 하는데 그것이 더불어 같이 일어나는 해버리 되는 그런 존재 같은데 그래서 이걸 이제 그렇게 더불어 사는 것하고 혼자 사는 것과 더불어서 집단 속에서 개인이 사니까 그 집단이 소속되는 집단이 성격이 다를 것 같은데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봅니다. 하나는 공동체적인 그 집단이고 하나는 사회적 형태의 집단이라고 보는데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근대적인 형태의 집단이고 집단 조직이고 공동체는 전근대에서 있었던 그런 건데 아시다시피 전근대 공동체는 지금 거의 다 파괴됐고 그다음에 사회만 근대적 사회가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서 작동하고 있는데 이 사회 속에서 제대로 된 공동체가 별로 만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제 새 민주공화국에서는 이런 근대적인 또는 탈근대 근대적인 그런 조건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그래야만 개인들의 삶이 오늘날처럼 소원되거나 소외되거나 뭐가 바뀌거나 착시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고해와 그런 이런 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혼자서 고민해 보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현재 한국의 그 이 개인의 그 모습을 놓고 보면 개인들은 서로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에 속해 있을 때 개인은 이걸 안에서 표현하는 바에 따르면 이건 시민으로서 존재하는 시민이라는 것은 근대적 제의죠. 그런데 한국의 시민들은 제대로 된 그런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 여러 가지 형태로 제대로 된 시민이 아니어서 그래서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유가 없는 거죠. 거의 개인적인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그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개인들이 살고 있다고 봅니다. 대체로 그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심지어 저는 이재용이가 최순실이 박근혜한테 붙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처럼 또 거꾸로 또 보면 박근혜도 뉴욕타임스에 그 얼마 전에 저 만평에 보면 머리에 그 머리가 박근혜 머리를 그 열어가지고 그 안에 최순실이가 조작하고 있는 모습이 나지 않습니까? 사실 박근혜도 자유로운 개인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위에 이제 상층부에 있는 개인들조차도 그런 모습입니다. 보면 그 조직의 그 하층에 있는 그런 개인들은 완전히 종속적인 그런 저 행태를 띄고 있다는 거고 이게 오늘날 개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시민으로서 또 권리를 거의 그 인정받지 못하고 많은 부분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오늘 좀 이 세션 전에 노동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었는데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그 권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저는 노동자를 착취당하는 존재라고 보는데 착취당할 기회조차도 한국에서는 지금 어려워지는 착취당할 기회도 갖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일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산의 차원에서 개인들이 제대로 된 그런 권리 내지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분배의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사회 복지가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분배 차원에서도 개인들은 그런 권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생산과 분배 양측면에서 한국의 개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바꿔내야만, 이런 조건을 바꿔내야만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대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이상합니다. 현재 그 상황에서 개인들은 소유적 개인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적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유적 개인주의라는 것은 자기도 자기 자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인. 따라서 가졌다는 것, 소유라고 하는 감각을 통해서 모든 감각, 다른 감각들을 다 무시하고 소유 감각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뭐 소비자본주의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물건을 자기 부를 자기 사적 부를 갖다가 키우려 하는 그런 영화로 나타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런 그 사적 개인의 형태에서 사회적 개인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사회적 개인은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요. 그런데 사적 개인은 운명적 연주라든가 자연적 위계에 의해서 작동하는데, 혼자 행동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혜련이라든가 지연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운명적 연주 아닙니까? 운명적 연주인데, 그리고 또 거기는 자연적 위계가 따라서 상하게 구분되어 있는 그런 것을 새로운 행태에 그 내부에 그런 위계가 아닌 민주적 관계가 행사될 수 있는 그런 세태라 그러면 저는 공동체를 새로운 행태로 전환시키는 필요는 또 새로운 행태의 공동체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그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전통적 공동체와는 다른 행태의 새로운 행태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이 가능하고 또는 그런 조건이 자유의사에 따라서 가입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권이 주어지는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를 연합적 공동체 또는 뭐 연대적 공동체 또는 회적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많이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이걸 만들려고 그러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시민적 권리가 확보되어야만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겠죠. 이때 시민적 권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주장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구조 변화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보고 그런 사회 변화를 전제로 하면서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형태의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박백윤 교수가 하신 걸 부동산 이쪽에서도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진다든가 노동 조건도 바뀐다든가 이런 등등의 사회적 변화가 일어난 그 위에서 그 인해서 갖게 된 그런 여유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걸 내야 되지 공동체를 만들 때 지금 전통적 공동체가 해체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완전 소외하라든가 착취의 굴레에 빠져 있는 것을 잡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하려면 문화적 삶의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문화적 삶의 여유로 하는 것은 한 세 차원 정도에 걸쳐서 그게 형성, 그 조건이 만들어진다 봅니다. 그 세 차원은 저는 공간적 조건이 있고 시간적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성의 조건이 있습니다. 시간적 조건은 기본적으로 자유시간이 많아야 자유시간 많아야 그 개인이 공동체적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때 자유시간은 것은 노동 조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절대로 자유시간이 많지 않죠. 그래서 노동일의 단축, 노동시간의 단축이 같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공간적 조건의 경우에는 뭐 옛날에 이제 그 버지니아 울프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 작가는 작가가 되려고 그러면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 여성은 그렇게 말했는데 각 개인이 자기만의 방, 자기만의 공간, 다시 말해 개인적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공간정책, 한국 사회의 공간정책을 통해서 말이 된다고 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주체성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종속적 개인으로 살고 있는데 이것이 자유로운 개인으로 자기의 자율성이라든가 독립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이게 스스로 개인이 새로운 개인으로 전환되어야 되는데 그 전환될 때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핵심적인 것이 저는 교육이 새롭게 되고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을 인간으로서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이게 교육정책에서 상당히 변화가 또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또 하나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저는 부가, 사회적 부가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엄청난 사회적 부를 생산해냈는데 이 사회적 부를 지금은 사적인 부로 전환시켜서 국민들이 독점하고 그런 것인데 이것을 이 사회적 부 생산된 사회적 부 가운데 개인들은 각자의 개인적 부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뭐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 개인적 부라는 것은 사적 부와는 다른 형태의 것이라고 보고요. 이때 비로소 그러니까 이게 이 개인적 부가 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조건이 들어지지만 결국은 이제 그 사회 복지겠죠. 이 복지 중에서 여러 가지 형태 있고 그 중에는 이제 기본 소득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기본 소득 등을 통해서 소득 형태를 통한 개인적 부의 확보가 있어야만 그래야만 시간, 공간, 주체성 형태에서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자유로운 개인이 되어서 연합을, 연대를 이룰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이때 오늘날 사회에서 핵심적으로 개인들을 종속적인 개인으로 만드는 그런 모든 개인들이 노동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게 만든 자본주의 구조죠. 기본적으로. 이 노동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력을 판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 과정에서 반드시 명령체계에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런 그런 명령 체계를 개인들이 또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개인들이 사회적으로 극복하려고 그러면 결국 노동 과정에 대한 노동자 자신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간 동안은 항상 다른 사람의 명령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전반적인 생산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동권에 강화하겠죠. 여기서 자유로운 개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크게 보면 이 생산 차원에서 분배 차원에서 양측면 다 개인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유를.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해본 개인이 보혜적 연합적 전통적 공동체가 아닌 새로운 공동체 할 수 있는 조건의 확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만 제가 약간 좀 응급을 한다면 오늘날 한국의 개인들 특히 미래 사회를 짊어지고 갈 청년 세대는 한국 사회를 해일 조선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런 인식을 바꾸고 청년 세대를 포함한 한국인 전체가 한국 사회를 자신의 사회로 수용하고 그 발전을 위해 노력하려면 자유로부터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원하는 만큼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개인들이 독립적 시민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편적 사회적 권리를 누리고
다행히 개인으로서 타인과의 우회적 인대적 관계를 통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원론적인 것이지만 이렇게 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소외를 초래한 자본주의적 현상, 특히 노동 과정에 대한 노동하는 개인들, 자율적 경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산 과정에서 중대한 변화를 정치해내야만, 그래야만 한국이 자유로운 독립적 시민의 연대 공동체라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작년 12월 31일에 촛불 집회에 갔는데 그때 제가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 전인권 가수 전인권이 나와서 아름다운 광산 연주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아름다운 광산이라는 것이 우리 새로운 민주공화국이 가야 할 그런 지향점 같다. 그거는 연대 공동체가 이쪽에서 만들어지고 우리 사회가 그 연대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조건이 형성될 때, 그때 한국이 사람들이 살고 싶은 아름다운 나라가 되지 않겠냐.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토론을 시작하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론자들께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18분, 그러니까 10분은 넘지 않게 18분 정도만 주시기 바라고. 예? 뭐라고요? 8분 대비 알겠습니다. 8분 전에 두드리기 전에 발언을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가 좀 시간이 좀 있어서 정중석에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이 발표 순서상 박 배우 선생님이 제일 먼저 발표하셨으니까 토론도 최은혜 쌤이 일단 먼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입니다. 저희 도시연구소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 문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거 정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제 발제문을 괜히 썼다 싶은 생각이 든데요. 그 시간도 짧고 해서 일단 굉장히 많은 부분은 발제문을 그대로 읽지 않고 그 주로 그러니까 발제문이 제목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제문의 제목이 부동산 정책에서 주거 정책으로의 전환인데, 아마 박근혜 정부를 대표 그 요약을 하자면 빚내서 집사라 혹은 그거 심지어 거기서 빚내서 새사라로 간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주거로 인한 고통에 관해서 사실은 거의 그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나왔던 여러 번의 부동산 대책, 그러니까 주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대책이었는데 이름은 그렇지 않았죠. 이름은 항상 서민 중산층을 위한 무슨 무슨 정책이라고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발표되었지만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이건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에 관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주거 정책으로 방향이 가야 되고, 그럼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UN 헤비타트 얘기가 나왔는데, 이 헤비타트 3가 작년 2016년에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려서 정말 갔는데 굉장히 저희가 힘들었는데 시민사회에서 한 100명 정도 갔습니다. 그 회의를 준비하면서는 이 회의가 20년마다 있거든요. 이 20년마다 있는 회의가 왜 하필이면 작년이어서 이렇게 준비하느라 힘들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거 부문의 시민단체들은 그래서 그 좀 의견을 모으는 시간이 있었어요. 작년에 헤비타트가 20년마다, 그러니까 1996년에 회의가 이스탄불에서 있었고 2016년에 키토에서 있으면서 저희들은 저희 이제 좀 의견을 이렇게 시민사회에서는 모은 내용이 있고 제 발제문은 것에 근거해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비 부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현재로서는 임대료를 통제하는 수단밖에 없는데, 이 얘기가 나온 지는 상당히 됐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건 사실 여당 탓만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 사실 그것에 복무한 제가 발제문 외에 주로 얘기할 얘기는 사실 뉴스테이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발제문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과 같은 주택 정책으로 만드는데 야당도 상당히 일조했고, 그리고 일조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공범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야당 또한 그런 통렬한 반성 위에서 주거 정책이 이제 다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저희 나라는 원래 그 주거 운동이 상당히 좀 강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어요. 철거민 운동 아마 80년대 학번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그 대학 근처에 뭐 봉천동에 철거 막 싸움 나면 거기 가시고 이런 철거 운동이 강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거 운동이 강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견인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포괄주자로서는 사실 굉장히 드물게 차근차근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그림이 깨진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이죠. 행복주택을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것의 공급량은 1000호가 아직 되지 않습니다. 1000호라는 건 어떤 수준이냐면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이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공공임대주택이 아주 일부 영역에서 1년에 공급하는 호수가 3000호가 넘었어요. 2015년에. 그러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행복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주택정책에서 얼마나 기만을 당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행복주택이죠. 1000호가 공급되지 않았고 전국에 여전히. 하고 있다고 얘기만 하고 사업 승인 기준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 뉴스테이입니다. 뉴스테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걸 2015년에 만들었는데 공공임대주택에 쓰여야 할 자원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우리 서민들이 한 푼 한 푼 들인 돈을 여기에 주택도시기금을 뉴스테이, 일명 뉴스테이인데 뉴스테이에 퍼붓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임대료냐면 임대료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서 공공의 자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풀어줍니다. 뉴스테이를 지으라고. 용적률을 막 상향을 해주고요. 주택도시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걸 퍼붓는데 어느 정도의 임대료냐면 미래 성남 미래에 있는 임대료가 4억 5천, 보증금 4억 5천에 월세 45만 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공급되는 건 40제곱미터짜리가 월세 100만 원, 1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자원은 투자는 있는데 그 임대료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걸 왜 하냐 도대체 뉴스테이를 이해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세계의 유례가 없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뉴스테이법은 그 말도 안 되는 주택 정책을 하는 아까 제가 철거민 운동을 얘기했던 거는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저희 주거 운동이 워낙 이제 철거민 싸움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공공임대주택이 확보되고 이러면서 줄어들면서 주거운동이 힘이 약해지면서 이제 뉴스테이 같이 세계에 없는 괴물을 만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박근혜 정부의 청산에 있어서 제일 먼저 청산되어야 할 것이 뉴스테이법인데 근데 이제 그것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거죠. 저희 앞에서는 시민사회 앞에서는 뉴스테이에 반대하는 것처럼 야당 의원들도 말하지만 뒤에 가서 자기 본인의 지역구에 가서는 건설업체의 입김 때문에 본인 시장한테는 모 시장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뉴스테이 해주라고 막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래서 참 이 주거 부문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맹이 굉장히 강고하다. 그러니까 어떤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뭐 야당도 상당히 힘든 주거 정책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뉴스테이를 폐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임대료에 대한 컨트롤 왜 우리나라처럼 지금 주거비 문제가 심한 국가에 미국처럼 신자유주의의 상징인 미국도 뉴욕은 임대료 컨트롤을 하거든요. 서울과 수도권은 반드시 임대료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럴 의지가 야당에 있느냐 그 민주당의 정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게 정책인 것과 실현은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 이런 것을 실현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으로 나가는 첫 걸음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말하다 보면 흥분하고 시간도 많이 쓴 것 같은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에는 광노환 선생님 네? 뭐 별로 그렇게 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박내희 선생님 발표에 대한 논평을 마쳤습니다. 안 좋은 얘기를 많이 써놔서 기분이 상하실까 봐 약간 겁이 나긴 하는데요. 여태까지 그 강냉희 선생님이 쓴 글을 저도 많이 읽었지만 이번에 글은 좀 이견이 특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강냉희 선생님께서는 이제 고액적 관계를 지속시키는 좋은 공동체 그리고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공동체 이제 이분법이 있으시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공동체와 사회의 이분법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근데 후회적인 공동체와 그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공동체를 구분하는 데서부터 이제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말씀하시는 거는 뭐 대한민국 사회 내지는 어떤 도시 규모의 큰 모임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스킨십이 가능한 그런 정도의 모임을 이제 공동체라고 이제 내용 중에 보면 정의하고 계신데 그랬을 때 그 공동체의 대부분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조차도 내적 구성원 간에는 상당히 호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적으로 학연이나 지연 이런 걸 통해서 형성된 공동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호혜적이지 않으면 공동체 성원들이 모일 리가 없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모입니다. 사적인 이익 공동체조차도. 그리고 이제 호혜적인 공동체라고 일컬어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근처에서 많이 보는 공동육아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운영하시는 도시공동체의 경우를 보더라도 역시 회원들 간에는 굉장히 호혜적이지만 또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연대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직접적으로 기여를 한다. 이거는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의 그 사적인 그 공동체가 이익 공동체이기만 했을까요? 그들 최순실과 박근혜는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나눠가지면서 서로 호혜적이었을 것입니다. 이재용도 그 속에 속해 있다, 부분적으로는 속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공동체 어떤 부분적인 그런 사적인 공동체가 그게 이익 공동체든 아니든 어쨌든 이익의 성격과 호혜성을 다 같이 갖고 있는데 그런 공동체가 사회와 국가를 자기네 공동체의 이익에 종속시켰다는 부분이 이제 대한민국의 최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공동체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공동체를 줄이고 호혜적 관계를 진작시키는 연대적 공동체를 늘려나가자고 하는 이런 방식이 이렇게 이제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되는 부분은 호혜적인 공동체라 하더라도 육아 공동체만 보더라도 자기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다른 상상력을 가지게 하고 싶다. 이런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과 이익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굳이 육아 공동체에 들어갈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공동체 개인 간의 경쟁 관계건 아니면 호혜 관계건 이런 측면이 다른 부분이 공동체별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공동체는 전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공동체고 어떤 공동체는 호혜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나누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와 사회를 이제 또 구분을 하시는데 공동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작은 모임이고 사회는 훨씬 큰 모임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죠. 무슨 공동체, 사적인 공동체가 사회를 뭐 말아먹은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전국적인 문제는 이제 발생이 됐는데 이 문제의 일종의 해법 내지는 새로운 비전으로서 이제 공동체 얘기를 하시는 부분은 좀 생뚱맞은 부분이 있지 않나. 물론 공동체 활성화는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해야 될 것이지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공동체 운동을 하는 성민산 마을 같은 데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과연 서울시에서 할 일인가? 근데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더더구나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러 그 좋은 공동체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건 맞지만 특정한 공동체를 이건 호혜적인 공동체고 좋은 공동체니까 후원을 해줘야 돼. 이거를 주민센터 차원에서 아니면 더 넓게 보더라도
구청 수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서울시가 챙기고 또는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정책을 가져가야 될 거는 아니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회의 문제를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혹시 제가 이제 기우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공동체가 활성화되기를 이제 뒷받침하는 그런 식의 이제 정책 지원이라고 한다면 괜찮지만 그걸 넘어서서 특정한 그 공동체들을 좋은 호혜적인 공동체라고 간주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까지를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소소한 거지만 기업에 대해서도 어떤 데서는 이제 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회로 보시고 어떤 데서는 이익공동체로 보세요. 이 기업을 그 이익공동체라고 보는 거는 상당히 일반적인 것 같은데 기업이 어떤 공적인 삶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는 이제 보통 페미니스트들이 많이들 그렇게 보는데 전통적인 그 진보 쪽의 관점에서 보면은 기업 같은 이런 모임이나 조직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제 모인 그런 모임이다 보니까 공적인 삶의 영역이 아니다, 사회가 아니다. 따라서 그거는 이제 이익 공동체 정도로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관점이 상당히 모순적이고 대립하는데 이걸 같이 쓰고 계셔가지고 좀 의아했습니다. 그 둘 중에 한 가지 쪽으로 노선을 택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그 아까 주거권하고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박백인 선생님이 말씀하신 중에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연대성을 높이는 문제와 아주 자그마한 단위의 그 연대적인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호혜적인 공동체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동체를 하더라도 그 공동체가 권력을 잡았다 그랬을 때 이 권력을 자기 공동체의 성원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가져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현실 사회주의도 이제 뭐 공산당이나 이런 정당이 좋은 의미로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당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가져가면서 오히려 이제 독재로 되고 자본주의보다 더 민주주의를 해치는 이런 부분으로 됐던 것처럼 그런 건 앞으로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사회 차원에서의 연대성을 높이는 일은 사회 차원의 공동성을 공유성을 키워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 같은 경우는 올해가 이제 일몰인데 야당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야당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가 강남에 살고 계시고 재건축 그 해당하는 그 단지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유예를 올해로 끝내고 내년에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거기서 환수된 돈이 뭐 한 5천 단지 되는 경우에는 환수된 돈이 1조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가 뭐 수십 개가 되기 때문에 강남에만 해도 그래서 1년에 다 거둘 수는 없겠지만 수십도가 거칠 수 있는데 이런 돈을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뭐 주거 기본소득이라든가 아니면 토지 기본소득이라든가 부동산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N분의 1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사회 연대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살짝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저 박노 선생님 오늘 보니까 제가 박노 선생님을 토론자로 섭외하기 참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홍경동 시인께서 보내 주십시오. 네, 먼저 새로운 민주공화국 수립을 위한 이런 토론회 열어주셔서 무척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계도 아시듯이 11월 24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바로 블랙리스트 대응 문화예술계 대책위를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로 이렇게 바꿨던 것 같아요. 그 이름 급하게 정하긴 했지만 여러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부터 이 운동에
당연히 박근혜 퇴진 운동으로 가야 되고 실제 그 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굳이 그 뒤에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이라는 이 수식을 붙였던 것은 이 과정이 실제적인 우리 사회의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는 어떤 바람과 열망들을 좀 넣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퇴진행동 내에는 제가 알기로 17개 부문단체인가가 있죠. 여기 지금 토론 주재하시는 교수학술 시국회의도 그 중에 한 부문 대책이고요. 근데 아마 그 모든 대책이 중에서 그래도 박근혜 퇴진이라는 직접과제 이후에 새로운 사회에 대한 지향을 담아보고자 했던 이런 경우는 저희 문화예술 쪽이 어찌됐든 유일한 것 같습니다. 지역에 또 22개 부문 대책이 17개 광역단체 대책위가 있는 걸로 알지만 지역 광역 대책위들도 그런 지향까지를 넣진 않고 있더라고요. 나름 저희 문화예술인들도 그런 고민을 초기부터 하고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대책위가 아니라 예술행동위원회로 이름을 했던 것도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무슨 대책, 문화예술인들이 대책 마련한다는 게 어떤 거겠냐. 그거보다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무기, 저희들만의 무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건 전체 사회의 어떤 무기인 거죠. 평범한 모든 이들의 꿈과 열망을 담는 사회적 어떤 자산이자 무기이자 뭐 어떤 게 될 수 있겠죠. 그 예술이라는 형태를 통한 일들을 하자. 그리고 지금은 행동이 많이 필요한 것인 것 같다. 뭐 이런 지향 정도를 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지금도 항쟁, 혁명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진행 중인데 약간 여러 우려점들이 많은 단계에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국회에서는 아마 새로운 민주공화국 수립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국회 대의실까지 들어오고 저희 교수학술 시국회의가 이렇게 열고 있는데도 제가 보니까 이 국회 관계자들은 하나도 안 보이시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광장으로 나간 것, 광화문 광장에 광화문 캠핑촌을 꾸리고 나간 건 사실은 이런 어떤 과정과 전개에 대한 일종의 우려 때문에도 나갔던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 권력이라는 건 한 세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대통령 플러스 재벌 동맹이잖아요. 그 동맹군들이 하나 있는 거고 이 국회라고 얘기되는 이 국회 안에 있는 그나마 민의를 반영해보겠다는 야권이라는 정치 세력이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저는 그 정치 주체 외에 또 중요한 정치 주체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초기에 그게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의 상층 연대체입니다. 그게 지금 퇴진 행동으로 얘기되고 있고 늘 필요한 어떤 민주주의 어떤 과정에서는 그 연대체들이 구성되고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뭐 백남기 어른 범국민 대책이든 쌍차 범국민 대책이든 뭐 FTA 범국본이든 다 해봤지만 그런 상층 시민사회단체 상층 연대체가 꾸려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제 개인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그 새 정치 주체가 다 불충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뭐 박근혜야 척결 대상이고 야권이 계속해왔던 어떤 행보나 이건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이런 과정이 있고 시민사회단체 연대체 상층 연대체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게 확인이 늘 돼 있고 한국 사회에 미조직된 수많은 시민, 노동자, 민중들을 생각할 때 상층 연대체 운동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광장의 운동이 필요하고 광장의 정치라는 게 한국 사회의 실질적 민주주의 그리고 박근혜 퇴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주체와 힘과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은 광화문 캠핑촌이라는 광장으로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장에서 미조직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수많은 시민들과 노동자 민중들의 열망을 함께 느끼고 만들어 보는데 뭔가 자기 역할들을 해보자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과정의 성과가 없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간 촛불 집회라고 지금도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저희 광화문 캠핑촌 그리고 문화예술 대책위는 초기 더 줄곧 광장의 정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제기를 해오고 그런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광장이라고 표현되는 한국사의 권력기구 하나가 새로 생겨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광장의 대표자들이 없다. 그리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어떤 패배감들이 많이 노정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번 과정에 거리와 광장의 정치, 직접 민주주의 행동의 그 시간과 공간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주체와 힘일 수 있다. 헌법 위에까지 헌법 위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입법 기관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온 과정은 소중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캠핑촌 문화 관련 얘기했는데요. 발제해 주신 모든 것들을 실험해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본으로부터 자율적인 어떤 문화 공동체, 사회 공동체 작은 것을 실험해 보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동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극장도 있고 무대도 있고 전시관도 있고 그 작은 공간이지만 그 모든 어떤 표현의 공간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보고 있고요. 또 연대의 공간,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호혜적인 공동체라는 게 어떤 걸까? 그것도 실험을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만나보지 못했던 노동자들과 문화예술인 시민들이 저항의 공간, 그 공동체 공간 안에 입주하면서 어떤 사회적 의제든 무엇이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든 서로에 대한 이해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붙어서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그 한강호 열사 투쟁과 관련된 상징물들을 작업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말씀드렸던 광장, 극장, 블럭 텐트 이런 건 한 푼의 금전적인 게 안 들어가고 노동자들과 문화예술인들, 시민들이 함께 힘 모아서 우리의 극장을, 광장의 극장을 만들어 보는 이런 문화적 과정을 거쳐봤고요. 그런 게 광화문 캠핑촌 안에서만의 실험이 아니라 전체 사회적으로 그런 공동체 운동, 연대 운동이 좀 확산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주체 형성 노력도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화만 있는 공간은 아닌 것 같고요. 광장 토론위원회가 있어서 매주 화요일마다 광장에서 토론회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는 토요 포럼 3회 에도 진행하기로 해서 광장 운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이런 토론에도 연속 3회 토론을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장 신문 발행위원회 구성에서 해적 신문 형태였지만 좀 더 광장의 꿈을 표현해 보는 그런 신문 발행 활동도 해본 거고요. 지금 곧 광장 학교 여기 이동현 선생님께서 또 기획 주체로도 서주셨는데 광장학교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런 다양한 운동 그리고 광장에 딱 집회 시위 몇 시간에 걸친 집회 시위만 있는 광장이 아니다. 이건 새로운 사회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고민하는 수많은 것들이 실험되고 연대되어 보고 이런 공간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점거 운동도 해보고 있는 거고 아까 공유지 운동 말씀하시는데 저희 공간만 아니 유일하게 아마 이 퇴진행동 정당 국면 속에서 불법 점거 운동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많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전체 저항 운동에 많은 경우 대의제에 멈춰 있고. 국회 탄핵에 멈춰 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중앙 무대에 좀 대의돼 있고 많은 부분이 재벌과 자본이라는 폴리스 라인 앞에서 멈춰버리고 넘어가지 못하는 상태고 여러 이 어떤
법적 제도적 이런 폴리스 라인은 못 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저희 캠빅존 운동은 그런 걸 넘어서 사실 불법 점유 운동을 지금 유일하게 해보는 공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게 이제 정부와 자본으로부터 자율적인 어떤 문화적 투쟁, 사회적 투쟁 해본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68혁명 당시에 그 구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변형하면 국가와 국가 자본은 국민과 노동자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사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구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자율적인 이런 사회 구성을 위해서 함께 상상력들을 모아 가보고 있습니다. 짧게 30초만 말씀드리면요. 문화와 여유가 있는 시민 공동체가 되려면 유기적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문화를 저희가 하고 있는 예술 활동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전체 사회의 어떤 문화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저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확고한 어떤 의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모두의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인민들의, 국민들의, 뭐 시민들의, 노동자, 민중들의 문화적 삶과 여유를 위해서는요. 그게 필요하고 1%의 재벌, 자본 독점 체제에 분명히 균열이 나고 일정 부분 해체를 시켜내야 그 후에 1100만 비정규직들이든 늘 정예고 위험에 닥쳐 있는 노동자들이든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문화와 여유가 있는 삶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세션이 6시 10분에 끝나라고 그랬었죠? 절대적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청중석에도 발언하실 기회를 주셨는데 가능하면 좀 짧게 발언해 주시면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좀 짧게 보고 싶으십니까? 큰 소리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서울대 조웅식입니다. 아주 잘 들었고요. 끝에 참 좋은 것 같아요. 결론이 문화, 그 다음에 또 공간, 뭐 주거 문제도 공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세 가지 뭐 어떤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사실 이 부동산, 이 주거, 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삶인데요. 공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주거인데 이 주거에 대해서 아까 그 뉴스테이 상담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그 임대료 통제의 필요성을 얘기를 해 주시는데 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제가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저기 2018년부터인가요? 초과 이익 부담금 이게 2018년부터 된다고 박배균 선생님이 아까 그래서 나왔죠. 초과 이익 부담금이 제도가 다시금 이제 실시가 되는 거죠. 시행이 되는 게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이거 일부 나왔다가 이제 그다음에 쭉 하다가 그게 사실이라고 본다면은 가령 아까 우리 광노한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가요? 저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 되는데 오는 게 상당한 많은 어느 정도 될 텐데 이 초과 이익 부담금 정도로 된다면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돈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의지를 가지고 할 때 그거 하나의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일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 공공임대주택을 하려면은 정부의 뭐 세금을 뭐 따로 걷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그 강한 그게 돼야 되는데 뭐 그렇게 뭐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재정 안정 문제도 올 것이고 그렇다면은 대체적으로 뭐 법인세를 올리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환산을 해보더라도 소득세도 올리고 해도
맥시멈 한 40조도 채 안 됩니다. 그게 그 이걸 가지고 가령 이게 이제 공공 임대 주택을 지으려고 할 때는 물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이쪽에만 투입을 하면 되는데 또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국가에서 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2015년 말 현재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이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가지고 삼성이 그걸 했죠. 자기 그걸 해가지고 삼성물산하고 그걸 할 때 그 기금의 일부를 또 그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에 있는 돈을 지금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한 400조가 되는데 이게 512조였어요. 2015년 아마 금년 말 되면은 아마 600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죠. 추정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건 뭐 거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걸 계속 놔두고 그 중에서 몇 퍼센트 한 10% 정도의 것만 가지고 지금 무슨 그 투자 뭐 위원회를 두 가지고 하는 게 이제 근데서 이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그가 또 제일 눈독을 드는 게 그 전에는 적어도 그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보건복지로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기재부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금융 투자의 전문가랍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농락을 하죠. 조금 빨리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 국민연금 기금에서 나오는 돈들을 일부라도 활용을 해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만드는 데 대한 여기 있는 그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두 번째 질문 드리고요. 세 번째는 뭐 이거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좋은 이야기를 이동현 선생님, 그 다음에 또 강민희 선생님, 송영도 선생님 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까 세 번째 그 뭡니까 그 문화의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이동현 선생님. 뭐 대체적인 감언제 잡겠는데 그런데 막상 뒤에 보니까는 이 가버넌스의 문제가 나오고 그것도 어소시에이션 속에서 포함을 될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저희들이 이제 볼 때, 사회과학에서 볼 때, 어소시에이션 할 때는 나름대로 연합체적인 그런 것이고 조금은 좀 민간적 개념이 있는데 정부의 문화정책 속에서도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말을 그렇게 써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화적도 그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이제 좀, 예. 네, 짧게 하겠습니다. 그 먼저 어제도 4부 세션 일정 때문에 4부 세션만 후반부 잠깐 참가했었는데 오늘도 너무 존경하는 정말 그 진심을 다해서 존경하는 여러 그 진보적인 교수 연구자 및 그 학계 학자 선생님들 모시고 자리를 갖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도 비슷한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 지금 이 주류 정치 일정을 고려했을 때 최대 과제는 첫 번째는 정권 교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후에 계속 그러니까 터져나올 개헌 논의이기 때문에 이 개헌의 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개량 내지는 개혁이냐 혁명이냐 이 사이를 결정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고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 교수 및 연구자 진영 전체가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해서 그 이 개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 사실상 정권 교체라는 거는 이제 일정 정도 그 참여의 폭이라든지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권 교체를 통해서 열린 민주적인 공간에서 이 만개할 개헌 논의에 그 모든 연구자들의 역량을 총 집중해서 그 개헌의 폭을 최대화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지금 그 대한 이 자유주의 그러니까 87년 체제 헌법 및 그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 이것에 대해서 그 비판을 비판적인 총공세를 그 포화를 열고 그 다음에 그 대안으로서의 급진적인 최대한의 그 여건들이 허락하는 하에서의
최대한의 급진적인 그 정치 사상을 반영한 헌법 체제를 이 질문의 주제를 대충 네, 이해하겠거든요. 코드와 프로 네. 이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코드와 프로그램을 이 헌법 속에 그 기입해 넣는 것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봄 그러니까 그 각 학술 단체들 진보적인 학술 단체들이 주관하고 운영하고 있는 학술지들과 그 다음에 학술 대회들 뭐 꼬맨날레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로부터 봄 그 봄호로부터 시작해서 그 핵심 테마를 그 대안적인 민, 그 급진 헌법 또는 새 공화국 헌법으로 이렇게 좀 명확하게 그 의식화하고 이걸 여기에 집중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김기옥 선생님께서는 이게 뭐 시기가 촉박해서 불가능하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건대는 그 개헌 논의는 정권 교체 이후에 그 탄핵이 뭐 3, 4월 정도에 결정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정권 교체가 되고 그러니까 이어지는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천천히 이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민주정권 이 임기를 만료할 때까지만 그 완수하면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기가 촉박하지 않고 예, 예. 최대한 5년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질문은 답변할 수 있는 분을 제가 찾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또 한 분 정도만 더 없으면 다행히 질문하실 분이 없는데요. 아, 그러면 이제 이 발표자들이 하기 전에 뭐 금방 놓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 송주명 교수 좀 이따가 아마 마무리 마지막 그 종합 토론 때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토론자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초과 이익 부담금 거기 조홍식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마 거기서 돈이 좀 나오면 서먹이 좋지 않을까 지금 막 기깝반듯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잘 모르는데 혹시 거기 최은영 박사님 초과 이익 부담금 관련돼서 좀 초과 이익 환수제. 환수제. 그 돈이 얼마쯤 나올지 아세요? 일단 지금 이제 그 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일단 재건축만 됩니다. 재개발은 안 되고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인가가 난 날부터 카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공된 시점에 이제 사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대충 3천만 원 이하의 그 초과 이익이 생긴 건 면세입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그 부분은 또 면세가 되고 공제가 되고 또 같은 구에 주택 가격 상승률 공시지가 상승률을 봐서 그 정도의 비율은 면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초과하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 최고 세율이 1억 1천만 원의 이제 이익이 났을 때 50%까지 세율을 때리게 되거든요.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잠실 주공 아파트 공 5단지가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제 제출됐다가 최근에 또 연기가 됐어요. 2월 1일 날인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는데 만약 이제 승인을 받아서 완공된 시점에 지금 가격이라고 한다면 한 가구당 내야 될 세금이 1억에서 2억 정도 됩니다. 아 세금이 아니죠. 아, 용적률 상향된 거 뭐 등등을 해서 이제 그걸 초과 이 생긴 걸 다시 이제 납부하는 건데 그랬을 때 이게 6천 단지가 넘고 6천 세대가 넘거든요. 그러면 단순 계산하시면 답이 나와요. 큰 단지 한 군데에서 1조 원이 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1년에 내는 건 아니지만 완공 이후에 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강남 거의 모든 아파트들이 재건축 시한이 돼서 향후 이제 5년, 10년 동안 이제 나눠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수십조에서 100조까지도 서울에서만 그 정도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연? 1년이 아니죠. 저기 10년에 조성찬 박사님 토지자유연구소에서 이쪽으로 계산해 본 적 없으세요? 계산 안 해보셨어요? 예. 그리고 다른 뭐 토론 대해서는 말 없습니다. 아니 근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후퇴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저는 그런데 여기서 말씀 아까 제가 발표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까 여기 최은영 박사님이 사실 부동산 문제는 여당만 책임이 아니라 야당도 책임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여야 정치권에서는 여당 야당 가릴 걸 못 책임이고, 그런데 개인적 수준에서도 사실은 우리나라 전층 모두는 투기지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거기 나는 열심히 노동조합 운동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마누라가 재테크 잘해가지고 며칠 갖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투기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우지 못한 개인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계급 주체 형성도 제대로 안 될 거고, 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서울대학교도 지금 뭐 수영 캠퍼스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 발단은 시영시장 민주당이잖아요. 그 사람이 투기 이용해가지고 캠퍼스 만들려고 그랬기 때문에 발단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 사실은 투기적 욕망 어떻게 하면 최대한 억제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저는 초점이 많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실 이 부분은 아까 여기 강내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너무나 개인화된 그런 주체들을 사회적 개인으로 만들어내는 과정하고도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공간에서 소유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고민하고 우선하게 된다면 개별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용영 교수님. 아, 예. 그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사실 거버넌스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이게 어소시에이션이기 때문에 보통 통치성, 국가 통치성으로서의 국가 권력과 시민과의 협치 관계를 거버넌스 쓰는데, 제가 따옴표로 대안적 거버넌스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생산자 소비자 연합 어소시에이션은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호혜적으로 이걸 구매하는 행위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그 차원에서 시민과 예술가들의 협치적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제 대안적 거버넌스를 썼고요. 굳이 또 이제 변명하자면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공공적인 재원들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 저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발표한 것에 대해서 박문환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신 부분을 좀 답변을 드리려는데, 이제 드리려는 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일이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공동체라고 한 말을 쓴 게, 저는 평소에 말 잘 안 쓰는데 전체 기회 가신 중에서 연대 공동체 좀 써달라 해서 써봤는데, 제가 사실 쓰고 싶은 말은 조금 전에 이동윤 교수도 쓴 어소시에이션입니다. 어소시에이션을 안 쓰고 공동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표현상에 헷갈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그렇게 공적이냐 사적이냐 뭐냐, 이것도 저는 기업을 공적이라 본 이유가 뭐냐면 사회적 차원의 조직, 근대적 형태의 조직 형태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적으로 말했고, 그게 정근대적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고점을 좀 잘 그 생각해서 그렇게 썼는데, 그건 뭐 나중에 또 어떻게 쓰면 좋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아요. 제가 만약 이게 공동체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글을 깔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어소시에이션이 되려고 그러면 자본주의에 대한 지향이, 그러니까 현재 상태의 지향 이 전제되어야만 그런 가능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자본주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어소시에이션이 가능한데 그걸 갖다 연대공동체를 부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였고, 그것이 바로 송경정 시인이 이야기한 광장공동체, 이런 것들이 이 공동체라면 어떤 이 공동체인가, 오해라면 뭘까, 우리에게 질문을 해주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오해적 공동체도 이 공동체인데 그럼 그 이익이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떤 지향을 갖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사회적 이익이냐 사적이냐 이런 등등으로도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소시에이션 또는 연대 공동체와 이 공동체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회적 개인과 사회화 이후의 그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동체의 경우에는 이 자본주의 사회도 있긴 하겠지만 상당히 많이 약화되고 그 경향이 통제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고요. 혹시 앞으로 뭐 이야기를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공공임대주택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LH나 LH와 같은 시행기관의 부채 문제는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결국에 LH의 존재의 목적이 부채를 감축하는 게 아닌데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권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 다른 해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 지금 한 100조 정도 되는데요. 그 현금의 문제가 되는 게 그 LH의 부채에 그중에 상당부 30조 이상은 보증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채가 아닌 것으로 해주면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의지가 있다면 그러니까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LH와 SH공사의 손발을 묶어놓고 있는 상황인 거지 LH공사에 알아봤는데 한 5만 호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지을 수 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4만 호 정도씩 늘고 있거든요. 여력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 재정을 통해서가 문제가 재정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막 호도하면서 그게 또 뉴스테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뉴스테이를 향후에 연간 뭐 거의 5만 호씩 5만 호씩 4년 동안 2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 있는데 그 돈을 공공임대주택에다 쓰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뉴스테이에 들어가는 돈은 엄청나거든요. 더 제가 깜짝 놀랐던 건 7억짜리의 출자를 1억 넘게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에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그 지금까지 정부가 굉장히 과장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기금 가지고 푼다라고 하는 방향 설정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재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잘못되는데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책임을 공적인 책임을 공공임대주택이잖아요. 그걸 그래서 연기금 쪽으로는 방향을 좀 안 트는 게 원칙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상으로 마지막 세션은 여기서 끝내고요. 종합 토론 곧 이어서 종합 토론까지 계속 남아 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가 네.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민주, 두 번째 평등, 세 번째 공공성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치 이 부분은 87년을 넘어서서 또 97년의 야만성을 넘어서서 2017에 지향해야 될 바가 뭐냐 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잡혔는데 근데 쭉 듣다 보니까 한 여섯 가지 정도로 이게 다시 갈래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치 측면에서는 요컨대 시민적 가치, 인권 또는 기본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민주주의, 민주 두 번째는 노동과 평등의 가치입니다. 세 번째는 역시나 공공성 유지될 수밖에 없겠고요. 네 번째는 연대의 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평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생태와 안전의 가치. 일단 이 정도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거칩니다만은 크게 보았을 때 새 민주공화국이 지향해야 될 하나의 목표적 가치라고 할까요? 이 부분들은 얼추 한 이 여섯 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닥들을 조금 더 짚어내고 작업들을 좀 한번 해보면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개혁의 장과 방향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게 좀 짚어지는데 요컨대 지금까지는 뭐 정치 경제, 뭐 정치 외교 경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구조화를 했는데 이 구조화의 순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영역도 조금 따로 묶여져야 될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마지막 세션에서 토론했던 부분들 요컨대 사회적 인권과 평등체제 여기에 기초한 독립적 시민들의 사회 독립적 시민사회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어쨌든 강구하게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요거고요. 두 번째가 조금 더 높이 우선순위로 재배치될 부분들이 노동 중심,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회 이 부분들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 기조 위에서 세 번째가 요건데 시민들에 의해서 통제되는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민주주의 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걸 뒷받침하는 공공적 민주경제 이 내용에는 뭐 공공적 혁신 경제를 확산하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시민적 또는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고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를 확대하고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지금까지는 경제 파트로 묶여 있었는데 복지 파트, 구조적인 차원에서 복지 시스템을 대폭적으로 확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여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시민들이 시민들로서 재반 시스템의 통제자로서 존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역시나 생계의 속박으로부터 시민과 인간을 해방시켜내는 문제가 진짜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우리가 짚어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나 동아시아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 시스템을 구축해내는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다시 짚어낼 문제는 생태와 관련되는 정책,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반의 시스템, 인간을 중심에 놓고 인간의 안전,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영역들로 새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들에 따라 보면은 어떤 부분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다뤘던 농업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위험 안전 문제 뭐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경제 파트로, 그러니까 요건데 공공경제의 재구축이라는 이 파트로 재배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백은 선생님 발제하셨던 요건데 도시, 공간, 주거, 환경 문제, 이것은 부동산이 아니고 탐욕이 아니고 요건데 주거의 문제다,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접근한다고 하면은 아까 우리가 발제한 내용 속에서 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그리고 또 한 차원에서는 이 주거정책 또는 이 도시정책 뭐 이런 식으로 좀 묶이는 것들이 조금 더 맞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영역, 결론에 또 사실은 해당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재반의 시스템들이 담보되고 재생산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시민교육 영역이지요. 그래서 공화국의 기본 가치를 전승하고 공유하고 또 그리고 시민들 스스로가 비판적 지성을 갖도록 하여서 그 비판적 지성을 통해서 사회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결국 이제 이게 사실 어떻게 보자면은 하나의 연결된 요건데 선순환적인 이렇게 연결 시스템으로 묶여졌을 때에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민주공화국의 모습들이 조금 더 역동적으로 구조화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얼추 상을 가지고요. 우리 지금 각 8개 영역을 조직하신 조직자 선생님이 계시고 그 내부의 세부적인 항목들을 집필해 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또 우리 이제 이분들 말고도 우리 3,000명 넘는 교수 연구자 선생님들이 각기 희망하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요컨대 좀 더 집단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팀들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반적인 시스템은 시스템 문제대로, 총론은 총론 중심으로 논의를 좀 진행하겠고요. 그 내부에서 강론도 재반 오늘 문제 제기된 것뿐만 아니라 학자들이 사실은 좀 더 좀 첨예하게 토론해서 정리를 해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들을 보다 더 지금 우리가 2월 22일까지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작업들을 좀 구체화를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각 8개 꼭지마다 사실은 당면에 반드시 처리해야 될 당면 전략이 뭐냐, 좀 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주체 시민사회, 시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시민사회가 지구전적으로 계속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싸워내야 되는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당면 정제학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여기저기 질문이 나왔습니다만은 당장 시급한 대통령 선거, 또 지금 국회와 관련된 개혁입법 문제, 어쨌든 정세가 상당히 유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좀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건데 중장기적인 변화를 위한 전략과 관련해서는 대선이 끝난 다음에 요건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개헌 국면이 반드시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헌 국면에서 최대한 투쟁을 하고 반영을 시키고 노력을 하겠지만은 이 타이밍이 지나더라도 아까 아침에 첫 번째 우리가 해내야 될 과제가 독립적 시민사회를 되구축해내는 그런 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적 시민사회가 싸워나갈 수 있는 이 과제로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중요한 아젠다를 다시 좀 뽑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을 조금 더 모시고 2라운드, 3라운드에서 좀 더 시리즈 토론이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들을 아마 2월 초, 2월 22일 전에는 뭐 한두 번 정도 기획될 수 있겠고요. 근데 2월 22일 우리가 이 사회적 제안을 아마 여기라든지 뭐 국회의 다른 장소라든지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작업을 한 이후에도 요건데 이런 구체적인 실천적인 과제들을 픽업을 해서 클로즈업을 해서 토론 작업들을 해내고 이것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제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 끝끝내 지키시면서 토론의 전 과정 참가해 주신 우리 청중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